마태복음 9장 5절에서 38절까지 4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지금 처한 곳에서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네 가지로 동사를 통해서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사가 뭐예요? 이게 좀 올려줘야, 네. 아, 폰트가 멋지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예? 동사. 예, 문법 시험에 약하시군요. 가르치시는 것만 들어와요? 그 전엔 동사 없어요? 두루다니사. 예? 여기저기, 예? 여기저기. 이렇게 두루다니사. 아, 동사죠? 예, 첫 번째는 두루다니사. 두 번째는 가르치시며, 세 번째는 전파하시며, 네 번째는 고치시니라. 누가? 예수께서. 예, 딱 떨어지죠. 사역은 행하는 건데 동사 네 개가 그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게 추수의 내용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두루다니사. 왜 두루다니죠? 정처 없이?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약속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예, 정처 없이 두루 다니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예, 잃은 양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어내어 찾아내는 거죠. 보물찾기. 예?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발뿌리에 채이는 사람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 공략하는 자, 즉 보물을 찾고 흐름을 거스리고 역주행하고 그 다음에 내게 떨어지고 내게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발견하고 만나고 예. 그리고 새롭게 깨닫는 이 모든 것들이 두루다니사의 의미예요. 진정한 탐구, 예? 진정한 발견, 진정한 발굴. 여러분 진리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나 캐어내고 새로운 프리즘, 새로운 퍼스펙티브,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보면 감춰졌던 진리가 확 드러나고 그리고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겼던 돌멩이가 보석으로 발견되는 주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셨어요. 방향이 없는 마라토너처럼 달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떻게 왔다가 정처 없이 왔다가 정처 없이 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붉은 선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뭐 곧 어디를 가사 여기에서 나오시니 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밤이 맞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연관으로 꿰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선진국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삶의 리듬이 사람들이 우연히 나와서 저렇게 돌아댕긴다고 예? 마치
시궁창에 모기 때나 파리 때처럼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생산성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하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그 시스템의 동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호등이 하나가 딱 바뀌면 수많은 사람이 쫙 건너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하고 건너요? 전부 다 이러고 건너죠. 핸드폰 들고. 예, 그러다가 자빠질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어쨌든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새롭게 탐색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비밀을 밝히고 진리의 길을 찾아내는 진정한 연금술사 그리고 진정한 킹덤 루트, 하나님 나라의 루트를 발견해내는 그런 비단길을 개척해내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과 가지고 여기 오셨죠? 숨어 살려고 이름 개명하고 오셨습니까? 네.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설사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일을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루틴이 나를 권태롭게 만들 때 내가 되풀이되는 톱니바퀴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문득문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되풀이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명품은 뭐가 명품이에요? 고유번호 적혀있는 게 명품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의 시계에 고유번호가 적혀있다면 그건 명품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명품 인생이죠. 왜?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떼거지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삭개오에게도 마르다에게도 나사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발굴해내시고 그들을 개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목적 있는 순례자.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여러분의 코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와 같이 멋진 순례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면 저라도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럴 테니까 다행이고 그게 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언제 늙느냐? 수레바퀴 인생, 톱니바퀴 살과 같은 인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이놈의 인생 지루하고 권태로워. 그러면 이제 늙는 거예요. 구리물을 아무리 이렇게 바르고 세수를 이렇게 해도 그거는 늙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나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늘 새로운 기대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새 힘과 젊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다 같이 가르치시며. 예. 첫 번째 두루 다니사를 우리가 찾아 발견하는 기쁨이라고 얘기했다면 예. 적을 테면 적으세요. 찾아 발견하는 기쁨. 두 번째 가르치시면은 비밀을 깨우치는 기쁨이라고. 여러분 좋은 것은요 그냥 단선으로 좋지가 않아요. 꼭 복선 이상으로 좋아요. 맛있는 맛은요 한 가지 맛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한국은 커피 대국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도 저는 독일 커피가 아직도 입맛에 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한국에 가니까 뭐 커피 전문가들이 많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커피를 뭘 드시겠어요? 물어봐서 글쎄요 뭐가 맛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걸로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하여튼 알아서 주세요. 저는 뭐 예가체프 이 정도 아는데 이디오피아. 그랬더니 뭐 시다무는 어떻게 하세요? 시다무요? 무에서 예, 그랬더니 아,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커피가 있대요. 그랬더니 또 잠을 잘 오게 하는 커피가 또 있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예, 그분이 경제학 박사에다가 대학 강사하다가 그냥 다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아, 뭐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야 이렇게 엄청난.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제 이거 커피 맛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신맛이 약간 이렇게 처음에 돌고요. 예,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깊고 오묘한 맛은 한 가지 맛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 배워야 된다니까. 예? 그래야지 그냥 뭐, 커피 그냥 훅훅 들이마시면 이게 안 되는 거.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박물관에 가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그림을 잘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하면 아, 이게 그렇구나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생리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볼까. 지난번에 온 유관재 목사님이 미술 책 50권 공부하니까 그림이 보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뭐 까짓 거 나도 한 50권 읽어버려? 그러다가 아니지. 제가 용기를 못 내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가서 그냥 한 바퀴 휙 돌고 나면 시간이 남아서 입구 벤치에 그냥 계속 앉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모르는 데 가서 끄덕거리고 있기는 좀 뭔가 양심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예. 정말 좋은 것은 쉽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파헤치고 그 비밀을 깨달아 알 때의 그 깊은 맛이 그리고 그 전경과 후경이 그리고 첫 번째 맛과 두 번째 맛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우정도 마찬가지죠? 예, 좋은 사랑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다음 베일이 벗겨지면서 더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제가 지금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은혜가 그 대속의 비밀이 그래요. 한 가지씩 비밀이 벗겨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면서 그 비밀을 깨닫는 느낌이 좋아요. 야, 이런 걸 내가 모르고 그 예배는 천편일률적이다. 예배는 졸리는 거다. 그냥 늘 비슷한 얘기. 이 말 요렇게 했다, 저 말 요렇게 했다. 뭐 좀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내가 미련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커피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커피 하나를 가지고도 매니어들이 앉으면 막 잠이 달아나면서 눈이 막 번쩍번쩍번쩍해지면서 막 어디에다가 막 갈아가지고 뭐 몇 분을 볶으니까 무슨 말, 예, 그죠? 저는 이 로스팅이라는 말도 알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아주 그런 말은 아주 기본 초보적인 말이더구만요. 그 다음에도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끝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요, 막 표정이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기계, 막 모델 이름 같은 거.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복음을 좀 그렇게 알지. 아니 왜냐면 이 복음은 정말 우려도 항상 새로운 맛이 우러나는 너무 근원적인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건 너무나 깊은 비밀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보세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하는 사람의 그 신비를 말하는 걸 보세요. 아 이건 정말 멋진 거거든요. 이건 멋진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따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제가 설교자니까 제가 설교할 때만 신나고 남이 설교할 때는 꾸덕꾸덕 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와서 제가 다시 교회 돌아와서 어제도 오늘도 뒤에 와서 말씀 이렇게 듣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또 한국에 가서 제가 이제 좀 바쁘고 뭐 시차도 그렇고 막 그러긴 했지만 제가 큐티를 몇 번 올렸어요. 우리 카톡방 이 팀 저 팀 해서 몇 번 올렸는데 이제 큐티 올리면 의례적으로 성도들이 아 예, 목사님 올린 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올렸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쓰고 오늘 새벽에 이명일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아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 얘기만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명일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풍랑이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풍랑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담임 목회를 나가려니 이제 정말 아주 그냥 은혜가 이렇게 점이어 나오는구나 생각해서 이야 담임 목회 나가야 돼. 그 이제 힘든 사역을 감당하려니까 그 가슴에 풍랑이 있는 게 보이는구나 말이야. 근데 제가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지금 뭐 맛있는 팥빙수 먹다가 묵상한 거하고 지금 가슴이 저미는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백기 딱 들고 네, 이명일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요새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없을 때 이명일 목사님 몇 번 더 말씀 전해달라고요. 여러분 가슴 저미는 말씀을 좀 와서 들으세요. 예, 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깨우치는 기쁨이에요. 비밀을 깨우치는 기쁨. 역시 이 은혜도 일생 동안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다. 이거 정말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예, 이거는 키예요. 키 열쇠. 사슬은 끊고, 예? 그리고 씨앗은 안착시키고, 물꼬는 틔우고, 여러분 이게 키예요, 키, 그죠? 예, 투자는 유치하고, 아이템은 성공시키고, 예, 사람은 얻고, 예, 일은 되게 하고 이런 게 키예요, 그렇죠? 이런 키들이 팍팍팍팍 열리면 인생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예,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아, 성적은 나오고, 성적 나오고, 성적 안 나오고, 나오고, 그죠?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은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실제로는 안 되고, 잘 되어야 한다고 바람은 있는데 실제로도 꼬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바로 그런 열쇠였단 말이에요. 열쇠, 예? 열쇠. 코어, 슐리셀. 그 열쇠인 복음, 솔루션인 복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런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선포한다고 선포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확정된 거야. 확정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선포한다는 말할 때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죠. 응? 아이고 좀 자신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세려 선포 선포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 확정적인 것. 그래서 선포한다는 말, 뭐 proclaim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celebrate. 예? 우리가 이 경축한단 말이에요. 축하한단 말이에요. celebrate.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니까. 봄이 이미 와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 그냥 뭐 봄이 안 올 것 같지만 그냥 믿음으로 봄이 왔다 그래. 그게 아니라 봄이 와 있어요. 창문만 열면 봄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네? 봄을 우리가 봄에 축연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런 열쇠들이 막 열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열려고 그랬어. 아, 근데 목 좋은데 딱 났어. 가격도 싸.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만 주겠대. 그 다음에 아이템 준비됐어요. 잘 될 것 같으니까 누가 와서 같이 하재. 어? 아, 그리고 자기가 잡은 조금 더 되겠대. 아, 이 세상에 지화자조치 정말.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런 게 열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와이리존노, 와이리존노 하면 되죠.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선포하는 거.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예,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식 농사는 안 되고 관계는 어렵고 예. 뭐 비는 오는데 말이죠. 부지깽이는 떠내려가고 아이는 울고 말이야. 뭐 화장실은 마렵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 오셔서 칠나게 고생만 하다가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 지셨다고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해법을 우리들에게 셀리브레이트 하시는, 저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은 그러한 거죠. 너희들에게 과연 열쇠가 있는가? 해법이 있는가? 예? 너희들에게 그런 정말 축하해야 될, 축제해야 될 만한 일들이, 정말 그런 부러운 일들이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도 세상의 눈으로도. 예, 이런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셀리브레이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역은 뭐냐면 고치시니라예요. 고치시니라. 그건 무슨 기쁨이에요? 예, 아까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저는 이 셀리브레이트 하는 기쁨. 예. 그렇다면 이번 네 번째는 능력을 맛보는 기쁨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가상적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와서 책을 갖다가 주고 공부를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다 읽고 나서 해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럼 그건 가짜예요. 그거를 절반만 공부해도 벌써 성적이 팍 올라. 예, 그게 진짜인 거죠. 야, 너 이거 절반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절반만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못하게 돼.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모든 배움에는요, 첫 시간부터 바로 진보가 나타나는 거, 그거가 진짜예요. 예? 물론 공부 하루하고 성적이 팍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는 뭐를 배우든지 당장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오히려 나빠졌다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 좋아진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변화되는 능력, 치유되는 능력, 그리고 새롭게 되는 능력, 그리고 가능케 되는 능력, 이것이 고친다는 의미예요. 꼭 병을 고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환경까지 고쳐지는,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구체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씨앗을 심으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장사를 하니까 이윤이 딱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근데 장사를 하는데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예? 결과가 없어요.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 그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 공부를 했는데도 어떻게 정리되는 게 없어. 어떻게.
갈수록 말이 중언부언해. 그렇다면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열쇠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 일어나요. 그리고 질적인 화학 변화가 일어나. 예,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아픔이 치유가 돼. 예,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와 같은 능력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능력은 신비한 것인 것만이 아니라 숨이 일관된 것입니다. 눈물로 심었으니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경험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네 가지 사역 말씀드렸죠. 그 네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사역은 네 가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게 어떤 환경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환경이 어떤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다니신 곳이 막 기가 막힌 천혜의 환경에 너무나 무릉도원 같은 에덴동산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항상 뭔가 북적거리겠죠. 네? 항상 뭔가 기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항상 뭔가 발견이 되겠죠. 그러죠? 그리고 항상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겠죠. 그리고 항상 뭔가 축제가 막 일어나겠죠. 그리고 항상 어떤 결과와 열매와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이 막 쌓이고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게 뭐예요? 이런 환경이. 예. 저는 이것이 복음의 환경 또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곳에서 사셨나요? 여러분 동네가? 항상 북적거려요? 아니죠. 골목에서 막 밥상 뒤집어 엎고 막 병 깨지고 막 나가 죽어! 막 그러고. 그런데 안 사셨어요? 예. 막 싸우고 막 법대로 해. 지하철에서 너 나이 몇 살이야 인마. 막. 네? 예? 20년 동안 한 게 이것뿐이야. 소송할 거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유전무죄야. 무전유죄야. 갈라서. 사랑은 불시착. 눈물의 씨앗. 이런 걸 보면 제가 어느 세대인가 짐작이 되죠. 어쨌든 그래요. 예. 우리 대부분 그런 환경에서 살아서 이런 것들이 집약되는 삶이라는 게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환경 또 이 환경들은 이 작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집약돼 있어요. 기쁨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감이 있고 물이 동하고 그리고 새로운 발굴, 새로운 발견이 있고 축제와 같은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그래서 항상 가능케 되는 일들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곳에는 새로운 간증이 새로운 깨달음이, 새로운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추수입니다. 추수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추수하며 사는 인생. 예, 그 추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장 옮겨가 보면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전혀 발견되지가 않아요. 전혀 찾아지지가 않아요. 전혀 축제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는 결과도 능력도 없어요.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나. 팥 심었는데 팥이 안 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들,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들, 축제가 없이 사는 그들, 고해와 같은 골짜기에서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목과 같았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은 뭡니까?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해골과 같은 그런 모습들,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모습들, 들짐승에게는 사냥당하고요, 그의 양들은,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곤충과 해충에게도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요, 파리 때도 이기지 못해요. 파리 때도 이기지 못해. 곤충과 해충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처 없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기진해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이것이 목자 없는 양의 슬픔입니다. 그들은 가시와 덤불에 찢기고 상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몰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무엇이 나를 살게 할 것인지 모릅니다. 정처 없고 그리고 두서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예, 우리는 더 이상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숨어있는 복선이 있어요. 예, 그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암시가 있죠. 에스겔의 골짜기에 새로운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주인에게 청하라. 내가 추수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 말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 일은 많은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일하려는 사람이 왜 적겠어요? 할 일은 많은데 그 할 일이 다 귀찮은 일이니까 적겠죠. 그런 건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할 일은 또한 별 볼 일 없는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노다지가 질비해요. 멋진 아이템이 질비해. 근데 사람들이 안 해.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것들은 뭐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귀찮은 일입니까? 아니면 노다지입니까? 정말요? 안 그래 봬?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 뒤치다꺼리 같이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말 노다지 같은 일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자.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런데도 그게 정말 노다지 같은 일이면요, 여러분 슈퍼스타, 뭐 예? 도이칠란트 죽트 슈퍼스타 그런 거 오면 몇 명씩 와요? 몇 대 몇 될까요? 천 대 일? 훨씬 더 되겠죠? 한 만 대 일 될 거예요. 만 대 일. 왜 그렇게 보여요? 당장 떼돈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너무나 선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이렇게 수요일은 그래도 인기 찬양팀이니까 놔두고요. 새벽 찬양팀을 우리가 한 명 만든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슈퍼스타를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돌려보내는데 더 많은 애를 써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그만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창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그림책,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일,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 우리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보고 듣고 생각지 못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화가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 진정한 보물창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보물들이 그득한데 너희들이 몰라서 이를 거두는 사람이 적다, 그런 말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정말 멋진 교육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교사 되기가 어려우니까 교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진정한 교육자, 정말 멋진 교육자는 어느 시대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장사할 아이템이 없다고요? 정말 멋진 장사꾼, 무슨 뭐 해상왕 장보고, 또 전설적인 그런 장사꾼들, 전설적인 세일즈맨들. 예. 전에 그 80-90년대를 누비면서 한국 그 경제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분들이 그런 회고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 그 시대에 그냥 정말 전설적인 세일즈맨들. 예. 우리 한국 같은 그런 담보 없는 나라에서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어려운 공사들을 따내고 그걸 성공시켰던 최고의 세일즈맨들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필요로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직도 아젠다에는 그런 놀라운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가슴 떨리는 일들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 말씀들을 캐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경의 맥 한번 또 출사표를 냈고요. 1년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년만 하겠다고 한 것은 해마다 하겠다 그러면 제가 또 미루게 되잖아요. 그 이제 한 번만 딱 하겠다. 정말 멋지게 한번 하고 싶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면서 가슴이 뛰고 시간 가는 줄이 모르고 그렇게 한번 1년을 다시 보내고 싶어요.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아이템이 또 있을 겁니다.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익사이팅하고 정말 재밌어 죽겠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죠? 왜요? 성도들 다 비유 맞추려니까 힘드시죠? 그 힘든 걸 왜 해요? 누군가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니까 해야죠. 목사님이니까 욕 드셔야죠. 그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녀가 나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너 이제 뭐 욕 먹겠구나. 응? 너 참 욕 보겠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네? 영광은 참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인생을 네가 살겠구나. 그럴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네? 정말 행복한 사역자, 뛰어난 화가처럼, 위대한 연출가처럼, 그리고 최고의 스포츠맨처럼, 그리고 가장 멋진 전성기의 세일즈맨처럼 보화를 캐내고, 그리고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는 외롭다, 디아스포라는 슬프다, 디아스포라는 고향이 멀다, 디아스포라는 언제 돌아갈 줄을 모른다, 디아스포라는 보장이 없어, 디아스포라는 헤어져 산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을 뵙고, 그리고 늘 개척자로 살고,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사실들이 기다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숨을 쉬고, 가지 않은 길을 가고, 그리고 새로운 루트를 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추수의 일꾼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묵상들이, 여러분이 절절히 가슴 떨리고 전율에 찬 묵상들로 여러분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여러분 달 지나면 내버려요? 묵상하는 거, 써놓은 거,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여러분 다 사진 찍어놓잖아요. 그죠? 아니야.
그 아깝잖아요. 그 줄 한 줄 친 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 유니크한 나의 깨달음을 이걸 그냥 버려? 지하실에다? 지금 어떤 목사님한테 정말 팔고 싶어. 정말 로열티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한마음교회와 프랑크푸르트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의 환경 속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추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